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전소민 씨입니다. 소민 씨 어서 오세요. 와.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제 어떻게 알고 계셨네요. 애칭이 주주님들이세요. 아, 그럼요. 아까 네. 미리 듣고 있었죠. 혹시 저는 뭔지 아시나요? 이름이요? 아, 네, 아, 저의 어떤 DJ 애칭. DJ 주. 아 우리 소미님 우리 주디라고 합니다. 아 주디인가요? 네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주디님. 네. 주디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오랜만에 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의 한 작년에 뵙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음악 시상식 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애프터 파티에서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굉장히 무르익은 분위기였었고 그죠. 저희는 그때 이제 막 번호를 주고받고 맞아요. 그쵸. 근데 그때도 그렇게 막 정신없어가지고 대화를 그렇게 길게 나눠본 적이 없었던 그렇죠. 전 좀 아쉬웠던 저도 아쉬웠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정신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불이 나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소미님을 예전부터 네. 막 저 혼자 봤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냥 저 사람은 연예인이다. 아 진짜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계속 봤었고 그래서 저만의 뭔가 어떤 연예인이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뵈니까 전 너무 신기했죠. 어머 저도 오히려 똑같은 마음으로 아, 네. 저의 약간 연예인이셨어요. 아, 말투도 저 되게 잘 따라했었고 엄청 팬심이 컸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네. 바로 드렸었죠 그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부터 네. 이제 이 12시엔 주현영 이걸 DJ를 맡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주차가 됐는데 사실 주터뷰 코너가 처음 했을 때는 제가 그 우영우를 같이 찍었던 배우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배우분들이 오셔서 그때는 좀 이렇게 막 엄청 편하게 막 했었어요. 사실. 네, 저도 막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그래볼까요? 네, 네. 저 오늘이 약간 오늘이 주터뷰 첫 시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오늘 한번 편하게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진짜 역시 너무 선배님인 게 아까도 한영 씨 편하게 하세요라고 네, 진짜 편하게 해주시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선배님처럼 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편하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민 씨를 모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박수 주세요. 네. 워낙에 소미님이 내시는 노래들이 다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지만 이번 신곡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래 제목은 아이스크림이란 네. 제목이고요. 이제 여름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나는 곡이에요. 그래서 앞서 했던 노래들 제가 냈던 노래들과는 사뭇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썸머 스페셜 싱글로 냈거든요. 아 썸머 스페셜 싱글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좀 거창하게 한 거는 네. 이것은 굉장히 컨셉에 맞게 낸 노래이다. 아 지금 잠깐의 어떤 이벤트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인가? 이벤트성 노래로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일하게 제 노래들 중에서 네. 완전 풀 영어인 노래가 많이 없는데 네. 아이스크림은 풀 영어예요.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가 일단 스페셜 싱글이기도 한데 아 네네 이 노래 전주부터가 그냥 너무 신이 나는 노래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언어랑 별로 상관없이 딱 여름 느낌이 바로 나겠다 싶어서 영어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앞부분 듣자마자 바로 내 손에 칵테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한 손에 칵테일 있고 뭔가 해변에서 막 이렇게 다 같이 파티를 하면서 흔들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아 역시 진짜 여름여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전소미만의 에너제틱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나만의 에너지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저만의 에너지는 네. 저는 방정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세다 기세. 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정으로 승부를 보는 노래이고 저는 그걸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네. 들으면서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 이 말이 이렇게 멋지게 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나는 방정 먹는 걸 방정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약간 또 진짜. 제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네. 언제든지 방정 맞게 할 수도 있고 또 멋있게도 할 수도 있고. 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다 들어와. 아, 네 여러분, 주주 여러분 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이스크림. 무슨 맛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면서 하셨는지. 아, 그래서 이게 네. 썸머 스페셜이지만 네네. 여태 제가 해왔던 음악과는 살짝 다른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약간 호불호가 있는 민트 초코 맛 아이스크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저는 딱 들었을 때 레인보우 샤베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 노래 컨셉은 레인보우 샤베트죠. 네네. 완전 100% 그쵸, 완전히 노래 자체는 레인보우 네네. 샤베트 완전. 뭔가 달콤하면서 근데 그냥 달콤이 아니라 민트가 실원함이 살짝 네. 가미가 된 완전 완전히 그런 신나는 곡인데 이게요 올림픽 응원가로도 딱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선수분들의 텐션을 바로 올려줄 수 있는 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텐션 올리면서 치열업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도 다 봤는데 네. 아니 엄청난 분이 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저의 왕자님. 진짜 프린스가 나오셨는데 네. 배우 박서준 씨가 특별 출연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인연이에요? 미스터 아이스크림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미스터 아이스크림으로 나오셨는데 노래 자체도 네. 좀 컨셉이 확실하고 네. 좀 급하게 준비를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였는데 네. 너무 날이 더워지니까 이거 그냥 내야겠는데 싶어서 너무 덥다니까 빨리 내야겠다 네. 그냥 바로 내버렸어요. 네. 그래서 뭔가 노래랑 모든 것의 퀄리티는 다 준비되어 있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했나 해서 오는 불안함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엄청 대단한 왕자님을 한 분 모셔야겠다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엄청 물색을 하고 막 찾아보고 했는데 박서준님께서 네. 너무 흔쾌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고금일령. 와, 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흔쾌히 출연 결심을 해주셨다라는 건 네. 일단 음악도 들었을 때서 서준님께서 일단 이렇게 흥이 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랬나봐요. 그쵸. 아니 우리 희준님께서 강희준님께서 소민님 열흘 전 올라온 아이스크림 뮤비 영상 조회수가 1100만회 정도 되었네요.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대박. 앞으로 매년 여름 아이스크림 노래 올려 퍼질 듯요 하셨습니다. 이 조회수 계속 확인하시는 편이세요? 전 뭐 네, 한 며칠에 한 번씩은 며칠에 한 번 이게 어차피 오르니까 네, 뭐 어느 정도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네. 진짜 와 근데 1100만회라고 하면 이게 수치로 얘기를 하면 또 와닿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주셔서 네. 너무 급하게 내기도 했고 보통 노래를 낼 때 티징을 하잖아요. 티저. 티저. 그러니까, 그쵸. 나 이제 뭐 며칠 뒤에 노래 나온다. 일주일 뒤에 소민 노래 나와요 하는데 저희는 3일 전에 그걸 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조회수도 이렇게 네. 잘 나와주고 관심을 주셔서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어머 소민이 근데 왜 그렇게 급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생각보다 비가 올 땐 몰랐어요. 네. 근데 비가 그치니까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더운 게 지금 이렇게 됐구나. 네. 아 그럼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너무 안 되겠다. 더우니까 내버려야겠다. 빨리 이거 뿌려야겠다 하셨구나. 자 그러면요. 자 계속해서 전소미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팬심을 고백해도 되고요. 또 목격담도 좋으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소미 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혹시 직접 뽑은 킬링 파트가 있다 있나요? 있다. 노래 처음 시작할 때 네. 뭐 그 창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You can taste it one more time. Oh my god. 이렇게 좀 이렇게 부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방정 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소미님의 이 창법을 완전 네. 뮤지컬처럼 좀 불러봐야겠다. 노래가 네. 너무 컨셉이 확실하니까 해서 네. 이번 노래 그렇게 오바를 해서 부른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럼 근데 이거 또 무대도 빨리 보고 싶다. 무대에서 약간 그 방정 맞음이 또 고급진 방정 맞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신나게 어깨 털고 엉덩이 네. 털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소민 씨의 신곡인 아이스크림 듣고 오겠습니다. Yeah, I'm like ice cream. Oh yeah, oh yeah. Got you wish you could. You can try me. Oh yeah, oh yeah. Only if you've been good. If you bite me. Brain freeze, baby, maybe you should. I'm like ice cream. Oh yeah, oh yeah. Only if you've been. 와, 소미 씨의 아이스크림을 듣고 왔는지 보고 왔는지 듣고 보고 왔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안무를 보여주셨거든요. 네, 참지 못했어요. 진짜 느껴졌어요. 참지 못하고 튀어나간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김경섭님께서 텐션 보소! 이 노래가 바로 올해 수능 금지곡입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수능 볼 때 이 전주부터 바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냥 밤밤 아니고 빰빠라 이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자, 이재영님께서 삼바 춤을 춰야만 할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정확합니다. 라고. 정확하세요. 정확하대요. 자, 김성희님께서 놀이동산 퍼레이드보다 더 신나. 어머 진짜 맞아요. 진짜 이 놀이동산에 보면은 그 삼바 춤 춰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노래가 나오면 찰떡으로 춤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자, 9047님께서 와, 올해 들어본 여름 노래 중 가장 완벽한 노래예요. 라고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니, 저도 막 그 댓글이나 좀 찾아보는데 이 삼바 얘기를 아까 하셔서 그런지 이게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래 느낌이 괜찮을라나? 다들 쌈뽕하다가 괜찮은 말인가요? 그럼요. 아, 괜찮아요. 네, 완전히 쌈뽕하다. 네, 쌈뽕하다. 네, 네. 나는 쌈뽕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반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쌈바 얘기해서 생각이 났어요. 쌈뽕. 쌈뽕 노래 그 자체. 진짜로. 아니, 이게 지난주에 딱 음악 방송도 하셨는데 아니 방송국 여기저기에 직접 신곡 포스터를 맞습니다. 이렇게 붙이셨다고 하는데 봤거든요 저도. 네. 이게 솜스타의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해서 너무 귀엽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지금 누구의 아이디였어요? 일단 이 팬분들 사전 녹화로 오신 팬분들에게 좀 전해드린 포스터였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PR을 할까? 프로모션을 그래도 좀 돌려야 되는데 홍보차 그 모든 대기실에서 다 붙이고. 너무 잘하셨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했던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 않았나요?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고 딱 봤을 때 뭔가 진짜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딘지 약간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종류를 혹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게 있으실까요? 생각해 놓으신 거라도. 아이스크림 종류? 네, 민트 초코밖에 없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레인보우 샤베트도 너무 좋고요. 네네네. 요즘은 뭐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너무 인기다 보니까. 그렇죠. 요거트도 있고. 네, 요거트도 있고 체리에 요즘 빠지기도 했고. 진짜 약간 다양하네요. 네. 네. 자, 아니 이번에 응원하러 찾아와준 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트럭을 준비를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죠? 아이스크림 트럭만큼 이 노래와 잘 어울리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딱 아이스크림 트럭이 딱일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딱이네. 아니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레이보이 샤베트나 뭐 민트 초코 요거트 이런 것들이 그 트럭에도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바닐라 베이스로 시작해서 그랬구나. 토핑을 알록달록하게 꾸미는 걸로 막 해서 드렸었어요. 팬분들 너무 좋아하셨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보니까 소미 씨가 요즘에 진짜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NS도 봤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만나시고 맞습니다. 그죠? 되게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이랑 이렇게 막 사진 찍어서 올리셨었잖아요. 네네네. 표정이
너무 상큼하고 신이 난 그런 표정인데 이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제 스프루스 팀에서 되게 네. 좋은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럼 간 김에 내 노래도 뭔가 신곡 홍보도 하고 여기 선수님들한테 사인도 받으면서 이런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손흥민 선수님을 뵙자마자 팬이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버벅거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구나. 아, 팬입니다. 저 신곡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진짜요? 또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 신곡 꼭 들어보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그 말을 했을까? 좀 여유를 가지고 말을 할 걸. 팬이에요. 저 신곡 나왔어요. 막 이래버려가지고. 근데 그 손흥민 선수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유를 갖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소민님처럼 고장이 났을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입니다. 토트넘의 마스코트랑 아이스크림 챌린지 찍으셨다고. 네, 이제 이게 어깨도 털고 엉덩이도 좀 털고 하는 안무가 많은데 확실히 마스코트님께서 그 새이세요, 새. 아, bird. bird이어서 어깨가 털리지 않고 엉덩이가 좀 털리지 않아서 조금의 그 고충이 살짝 있었지만 그쵸,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걸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했다. 정말요. 근데 한 거, 같이 한 거에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소민 씨가 또 이 챌린지에 진심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전곡부터 해가지고 전 그걸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고창석 선배님. 아, 그죠. 패스트 포워드.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심지어 외워 오셨었어요. 진짜요? 네. 아이고. 제가 창석 선배님이랑 같이 최근에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드려봤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미님께서 아빠 친구분이 창석 선배님인 거죠. 맞아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창석 삼촌을 만나 이렇게 맨날 봤었어요. 그러니까 창석 삼촌의 딸분도 저랑 동갑이고 친구여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삼촌 저랑 챌린지 찍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서 또 너무나도 신기했던 제가 두 분의 너무 팬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함께 시간 12시엔 주현영.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전소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 번갈아가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최서영님께서 소민님 흥 너무 좋아요. 텐션 굿굿 하셨네요. 네, 8878님께서 소민님 오디션 프로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괜히 정이 가고 잘 됐으면 하는 느낌. 아세요? 아이스크림 뮤비도 너무 이뻐요. 흥해라 전소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오디션 프로 때부터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지금도 저는 제 앞에 바비 인형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로요. 너무 이뻐서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 감사합니다. 느낌이에요. 저도 괜히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대중분들과 함께 커가는 느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잘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네. 그쵸, 그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신 거니까. 맞죠. 제 청소년기 이제 성인이 되는 것까지 다 지켜봐주셔가지고 너무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소미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 등등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소미 씨?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소미 씨의 덤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네,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죠. 주터뷰. 오늘은 신곡 아이스크림으로 컴백한 썸머퀸입니다. 전소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이 도착했는데 소미 씨가 소개해주세요.
2718님께서 여기는 댄스 학원이에요. 지금 학생들과 보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학생들이 아이스크림 챌린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홍보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도 이 춤 따로 연습해서 영상 한번 올려야겠어요. 그렇겠다. 아,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진짜 지금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슬슬? 네, 그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835님께서 얼마 전 제주도에서 우연히 소미님을 만났어요. 평소 덤덤이며 패스트포워드 춤을 신나게 추는 두 자매가 소미님을 뵙고는 얼어있는데 친절하게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여행 말미에 아이들에게 제주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물어보니 소미 언니였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진짜요? 네. 어땠어요 그때 그 상황? 저 무슨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인센스를 만들고 있는 그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기 건너편 테이블에서 저는 너무 열중하면서 만드느라 몰랐는데 네. 아기들이랑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네. 네. 혹시 사진이나 이런 거 가능하시겠냐 해서 네. 아 너무 괜찮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네.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멀리서 계셔도 소미님은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진짜요? 저 그 모자도 쓰고 막 했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지? 싶어서. 소미님은 아우라가 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이렇게 뿜뿜뿜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소문 좀 내야겠네요. 여기 그 쭈디가 해주시는 방송 칭찬 가시방석이라고. 제발 칭찬 듣고 싶으면 오라고 해야겠어요. 제가 또 칭찬 감옥에 가두는 걸 되게 잘하는데 근데 또 저는 빈말은 또 못해가지고. 진짜요? 네, 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모두 다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터뷰 3부 코너 속의 코너를 시작해볼게요. 이름하여 팩트체크 해봤쥬? 인데요. 소미 씨에 대해 너튜브와 SNS 또는 뭐 나무사전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뭐 거짓인지 아닌지 이거를 직접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조금 준비. 떨리는데요? 그러니까 준비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준비를 하고 말 거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네. 네. 자, 그러면. 대본에도 없더라고요. 없구나. 없어요. 없어서 주시는구나. 완전 리얼함을 지금 네. 보게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얼한 날것의 반응이 나오겠네요.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가수 전소미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는데 그 비결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한다. 팩트인가요? 뭐 나쁘지 않은 팩트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팩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자신감만 있으면 안 돼요. 자신감과 센스를 네. 같이 겸비를 해야 하고 네. 센스란 말은 눈치도 살짝 있어야 되고 중요하죠. 경청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만약 상대방이 너무 내향적이라 말을 안 해. 그럼 조금 끄집어내고 근데 또 그 시간을 또 충분히 드리고 이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또 어떤 컨디션인지도 살펴보면서 네. 그런 센스와 자신감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절받는 걸 두려워하지 네. 않습니다. 방정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너무나도 이 직업으로 살기에 소미님은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리스펙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소미 씨가 발이 넓기로 유명하시대요. 이 발 네. 센치 말고 발은 굉장히 아담하시고 이 뭐랄까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되죠. 네네네. 그 비결이 뭐 이런 걸까요, 혹시? 뭐 그런 거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은 또 계속해서 네. 새로운 분을 알려고 한 번도 노력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약간 활동을 한 지 9년 차가 되기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마주쳤던 사람들이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네. 알게 된 분이 많은 것 같지. 그러네. 또 그렇게 막 또 그렇진 않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자체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네. 정말 팩트만 봤을 때요. 데뷔한 지 오래됐으니까. 맞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뭔가 아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번 처음 만나 뵙는 분이 있더라도 네.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분이 저에게 마음이 너무 열려서 네. 친구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매력이시다. 아니 마력이시다. 어? 진짜 저도 오늘 소미님의 마력에 지금 계속 이렇게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팩트체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가수 전소미는 눈물이 많을 편이지만 강철 멘탈이라고 한다. 어 팩트. 오 이거 완전 팩트구나. 네. 눈물이 많다라는 의미는 여리다일까요? 그 여리다와 강철 멘탈은 조금 부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 뭘까? 이렇게 혼자 좀 삭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쌓이는구나. 네 혼자 이렇게 이걸 또 공유를 굳이 또 막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괜히 너무 감사하지만 저랑 이제 공감을 해주시려고 하면은 어차피 저 정도로 공감이 안 되지만 상대방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저랑 똑같은 이게 될 테니까 전 제 공감을 막 이렇게 바라는 것보다 다른 분들 공감을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건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럼 고민 상담 되게 잘 해주시겠다. 저 고민 상담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박사님 수준입니다. 진짜요? 제 2의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네. 저 나중에 그럼 저도 고민 혹시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 생긴다면 네, 아 그럼요. 해도 될까요? 아 저도 생각보다 어린 나이지만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보려가지고 그래 보여요. 네, 많은 상황들을 한번 이겨내본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언제든지 네. 눈빛에서 정말 진짜인 게 느껴져서 네. 아 그러면 또 강철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짬바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소미 씨만의 이것 좀 괜찮다 효과적이다 싶은 멘탈 관리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멘탈 관리법은 아니 뭐 좌우명이라든지 이런 생각한다 이런 거 만약에 좀 네. 힘든 일이 있다 하면은 애써 좋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왜 힘들었는가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너무 건강하다. 네, 그게 오히려 이유를 알아버리면 기분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왜냐면 기분이 안 좋은데 계속 아 긍정적으로 해야지 하면은 이게 안에서 밸런스가 좀 깨진달까요? 진짜 너무 현명하시다. 네. 맞아요. 사실 내가 슬플 때 그냥 막 무너지기만 하니까 내가 왜 슬플까에 대한 근원지를 찾아가면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 안 슬플 수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원인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팩트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전소미는 집에 있는 걸 싫어하지만 의외로 여유를 갈망한다고 한다. 자 집은 싫어 근데 여유는 원해. 이거 팩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어디서 가져오신 정보죠? 왜 이렇게? 이게요 인터넷에 보면요 별게 다 있어요 진짜로. 아 너무 웃긴다.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그런 거 다 이제 기록이 되거든요. 네. 자 퇴근하고서 집에 가는 걸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자 집은 쉴 곳이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네. 어머나. 제가 또 청소에 대한 집착이 은근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제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살면은 지금 딱 활동할 때는 특히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쵸 그쵸.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나가야 되니까 옷도 막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막 쌓여 있고.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생기는 거예요. 네. 늦은 시간까지 청소를 막 엄청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제 집은 쉴 곳이 아니라 어디 갈 곳 없어서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요? 네. 저랑은 또 약간 다른 게 저도 이제 청소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온전히 뭔가 내가 나만의 시간을 쓰는 그러니까요. 네, 나의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미님은 그 에너지를 쓰는 것마저 이제 조금 집에서까지 굳이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되나 내가 쉬어야 되는데 활동 주기 때는 특히나 이제 자야 되는데 이거 물 이거 너무 다 닦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전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 제 차. 진짜요? 전 드라이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너무 좋다. 그 차 안에 공간이 오로지 저를 위한 공간인 것처럼 느껴져서 좀 더 거기에서 여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살림을 다 차려놨겠다 차 안에. 아 그럼요 안에 다 있죠. 진짜.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인센스 네. 스틱 만드셨다고 했는데 자 집에서 이 인센스 스틱 켜놓고 여유를 느끼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청소할 게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집에 가장 혼자 오래 있었던 게 혹시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 그래도 한 일이 없을 때는 그래도 계속 집에 있기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네, 한 그래도 어렵지만 한 5일? 5일이면 정말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집에? 그죠? 완전이요. 또 있음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스 스틱도 집에서 만들고 어머, 뭐 진짜요? 그 손톱 네일 같은 것도 집에서 만들고 캔달 그 캔들 향초 같은 것도 네. 집에서 만들고 아니 취미가 많으시네. 네. 시간 그쵸? 보내는 법을 정말 잘해요.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 그쵸. 네. 맞아. 이래야지 또 정신건강에도 좋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팩트체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수 전소미는 소주를 잘 못 마시지만 주량이 한 병 반이라고 한다? 팩트군요. 소주를 난 소주는 잘 못 마셔요. 그렇지만 주량은 한 병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네. 이게 혹시 어떤 모순일까 싶거든요. 저는 이제 네. 방송을 보면은 많은 선배님들이나 네. 다른 분들께서 막 3병, 4병 막 이렇게 마신다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아, 비교 대상이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한 병 반이 많은 줄은 몰랐었어요. 아,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네. 이제 제가 이제 알았지 뭐예요. 그죠. 저도 딱 근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사실? 저는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그럼 어떤 거 주로 즐기세요, 그러면? 아예 좀 독한 네. 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진짜요? 좀 독한 위스키나 이런 거? 네,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데 소주는 제가 마시면 이제 그 중간에서부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네. 분들을 위해서라도 난 소주는 네. 안 마셔야겠다. 어머, 너무 끔찍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집에 어떻게 왔던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했는데 네. 그 정신이 나가기 직전까지가 한 병 반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럼 딱 주량이 괜찮은 게 한 병 반까지인 거네. 네. 그쵸? 그 이상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위스키 같은 건 조금씩 이제 좀 오래 마실 수 있으니까 네, 위스키는 좀 괜찮아요. 차라리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주류 광고도 네. 찍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럼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거든요. 어떤 주류 광고더간에 너무 핫하게 진짜로 너무 핫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혹시 딱 나 이런 주류 해보고 싶다. 어필하고 싶은 맥주? 맥주는 완전 핫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시원하게 핫하게 아니면 막걸리도 전 좋고요. 새롭다. 반정 잠깐만요.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전소미 씨와 이 막걸리 그쵸. 그런 장땡 막걸리 같은 거 약간 그렇죠. 그런 거 콜라보를 하면은 얼마나 신박해요. 너무 새로울 것 같고 근데 맥주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시원하고 청량한 그 맥주랑 그 이 신곡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쵸. 진짜 우리 광고주님들 이거 보시고 꼭 연락 주세요. 특히 계속 막 마셔야 되나 봐요. 계속 자 그러면 이 옆에 지금 커피가 있잖아요. 네. 이 커피를 혹시 맥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주시죠. 아, 좀 열심히 해볼게요. 자 소미 씨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3, 2, 1 액션. 틀어줄게. 마셔서. 어머 진짜 방정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소미 씨 진짜. 근데 이거는 방정이 아니라 이건 너무 멋있어요. 나 진짜. 진짜요? 감사합니다. 나 토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코너 속의 코너 팩트 체크 해봤쥬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근데 꽤 다 되게 좀 쉬운 것들이었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것까지 아셨지?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소미 씨의 Fast Forward 듣고 오겠습니다. Fast Forward 네, 소미 씨의 Fast Four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화요일 3부. 오늘은 전소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송하은님께서 어머 노래에서 분수가 쏟아지고 워터파크에서 튜브 타고 신나게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이 노래 최애예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애예요. 삐돌이님께서 소미님의 여름 나는 방법이 궁금해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너무 덥네요 하셨네요.
소미님만의 여름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수박 먹어야죠. 그쵸, 수박 무조건 가야죠. 복숭아 먹어야죠. 맞아요. 복숭아랑 수박 같은 거 챙겨 먹고. 맞아요, 여름 과일. 뭐 지금 저의 상황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거. 아 진짜 아이스크림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입추가 지났는데도 너무 덥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계속 이 노래 아이스크림을 들어줘야 한다. 아 그러면 조금 더위가 가실지도. 맞아요. 자 우리 강지수님께서 소미님 올 여름 제일 즐거웠던 기억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마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 뮤직비디오를 하루 만에 찍었어요. 보통요? 보통 저는 뮤직비디오를 한 5일에 나눠서 그러니까, 찍거든요. 보통 그렇게 찍으시잖아요. 며칠 동안. 네. 근데 진짜 급박하게 좀 내고 싶었는지 네. 하루 만에 이 뮤비를 다 찍고 네. 그 다음날 이제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잔 다음에 네. 짐을 싸고 미국으로 네. 갔어요. 네. 미국에 또 공연 일정이 있어서 어머, 미국을 진짜요? 갔다가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음날 제 노래가 나와있던 이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제일 즐거웠던 기억도 맞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이게 되네? 싶으면서도. 이게 되네? 역시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너무 짜릿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서. 아, 거기서 또 희열이 또 느껴졌겠네. 네. 자, 우리 김성현님께서 취미 부자인 만큼 요리도 잘하시나요? 5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 끼니도 만들어서 챙기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아이 그럼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뭐 잘하는 음식이나 자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제철 나물을 좀 챙겨 먹고 싶어서 뭐 네. 방풍나물, 취나물, 네. 시금치해서 엄청 많이 사가지고 미치겠다. 그걸 다 다른 네. 양념으로 해서 집에서 네. 무쳐 먹었었거든요. 참기름 넣어가지고 조물조물하는구나. 그럼요. 아니 이어서 미나리 전 막 이렇게 해서 먹어요. 네. 그럼 저희 팬분들도 네. 아니 보통 집에서 요리를 한다면 네. 소미 나이 또래면 약간 좀 파스타 해먹고 네 파스타 해먹고 그쵸, 그쵸. 뭐 스테이크 해먹고 이런 사진을 줄만한데 우리 소미는 다 사진들이 초록색이라면서 그러니까 제철 나무를 사용해서 네. 조물조물 하시고 와 너무 이 여성분 너무 건강하시네요, 진짜. 그럼요. 저는 네. 막 그 파리에 스케줄이 네. 있을 때에도 네. 다른 분들 좀 약간 옷 사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바로 주방 코너로 가서 프라이팬을 사오거든요. 진짜요? 네.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그러면은 밖에서 되도록이면 안 사먹고 좀 이렇게 요리도 해드시는 거예요? 아, 호텔 안에서는 이제 취사가 불가능한데 그쵸, 이제 그쵸. 한국에서 네. 이 프라이팬이 너무 갖고 싶어서 아, 조리 도구로 아, 그걸 사온다고? 네. 아, 그걸 사와요. 요리에 진심이시구나. 진심입니다. 아우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양지아님께서 저희 동료들이 보라 보다가 소미님 미모에 반했다고 전해드리래요. 소개되면 아이스크림 쏜대요 하셨네요. 아이고 소개되면 아이스크림을 누가 쏘는 거예요? 동료들이 쏘시는 동료들이? 건가요? 아 동료들이 지아님한테 네 지아님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 소미씨의 아이스크림 들으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착한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서창범님께서 소미씨님 반가워요. 저희 딸도 미동초등학교 나온 소미님 후배입니다. 항상 응원해요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동초등학교를 나오셨다고. 네 미동초등학교 태권도 출신입니다. 맞다 태권도 하셨는데. 그쵸 정말 멋지고 야무진 소녀예요 아주. 자 7940님께서 소미씨 가고 나서도 노래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완전 중독된 듯 하셨습니다. 아 중독 희망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오늘 한 번 나왔는데도 저도 계속 귀에 맴돌고 있거든요. 빵빵빵빵빵 지금 계속 맴돌고 있고 그리고 소미님 말씀하신 그 창법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머리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왜 네, 나가질 않고 이게 있어. 제일 위험한 게 잠들기 네. 전에 진짜? 제가 몇 번 이게 생각난 적이 있어요. 노래 내기 전에 잠 못 자요 주수님들. 딱 누웠는데 이제 그러면 엄청나게 온화한 마음으로 이제 잠을 네. 청해야 되네. 그죠. 빵빵빵빵빵빵 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진짜 그저 힘들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원 사이트에서 아이스크림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주인은 하되 너튜브에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자, 우리 전소미 씨와 함께한 주터뷰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뭐 어떠셨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맞아 맞아. 일단 계속 중간중간에 같이 우리 얘기를 막 나눴는데 그러니까요. 아,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신나게 떠들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게 우리 선배님 우리 소미 선배님 선배님이 진짜 그 굉장히 쌈뽕하시고 근데 그 짬바가 진짜 확실한 그 강철 멘탈의 소유자이셔서 오히려 제가 더 뭔가 이 선배님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야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90도 네. 전. 그리고 오늘 제가 눈호강을 해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소미 씨의 XOXO 들려드리면서 소미 씨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주님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처럼 보기 좋게 끝났잖니 친구치곤 예쁜 여사치는 개뿔 걔한테 지금 너를 뺏긴 거